안녕하세요. 밀리어네어 부동산 대표 유은희입니다. 오늘은 수완이의 예쁜 2층 집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이 집은 꾸며져 있는 지하실도 있고요. 또 넓은 뒷마당이 있어서 요즘 손님들이 제일 선호하시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집은 지하실에 사우나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웻사우나, 드라이사우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집은요, 1994년도에 지어졌지만 아직도 이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안을 보러 들어가실까요? 자,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덧문이 있네요. 스톤 도어인데요. 집안의 온기를 지켜주고 또 시원한 것도 나가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더니 2층까지 확 트여서 트윈실링으로 마무리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오피스가 있고요. 프렌치 도어 양쪽에 문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리빙 공간이 있는데요. 리빙 공간, 네, 카우치 한 세트 있고 TV 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맞은편에 다이닝 룸이 있습니다. 다이닝이 바깥 경치가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식사하실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주방하고 이어지는데요. 주방에 들어가 보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얀 캐비넷과 그래나잇 카운터탑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오븐 있고요. 마이크로웨이브, 그리고 전기 스토브가 되어져 있네요. 가스 냄새 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는 브렉퍼스트 에어리어인데요. 이 브렉퍼스트 에어리어도 또 마찬가지로 바깥의 경치를 잘 볼 수가 있어서 아주 프라이빗하고 그린이 펼쳐지는 좋은 공간입니다. 또 여기도 또 책상이 하나 있어서 유틸리티 정리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이탑으로서 여기 앉아서 하이체어 놓고 앉으셔서 또 간단하게 아침 식사 하실 수도 있겠죠. 맞은편에 거실이 널찍하게 있는데요. 또 천장이 굉장히 높아서 답답하지 않고 아주 시원하여 보입니다. 거실에서 옆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왼쪽에 있는 문이 차고고요. 이쪽에는 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 룸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서 왼편으로 안방이 있네요. 안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도 역시 널찍하고 위에 트윈실링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링팬이 있고요. 창문이 양쪽으로 있어서 방안이 환하네요. 안쪽에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화장실에는 네, 월풀 탑이 있고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널찍하게 있고요. 그레리가 양쪽으로 있네요. 아주 좋은 공간이죠. 이번에는 작은 방들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안방에서 나와서 복도로 가다가 왼편으로 꺾어지면은 여기가 세탁실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세탁실. 그리고 하나의 작은 방인데요. 벽이 약간 베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아주 예쁜 그런 방입니다. 방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맞은편에 가시기 전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실을 멋지죠? 이번에는 세 번째 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 두 번째 방, 그리고 이 방이 세 번째 방인데요. 창문이 두 개가 있어서 환하고 사이즈도 아주 좋으네요.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방 3개가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 더블베드 있고 샤워장이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방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방입니다. 작은 방들 중에서는 제일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방 환하고 창도 양쪽에 두 개가 있고 또 클라젯이 있는데 클라젯 사이즈가 이 방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지하실에 내려왔는데요. 지하실에 내려올 때도 계단이 두 번 꺾여 있어서 아주 편안합니다. 오, 지하실에 내려오니까 또 여기는 또 별천지네요.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워크숍 그리고 유틸리티 룸이 보입니다. 이 바닥이 나무 모양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멋있는 타일이에요. 아주 고급진 타일로 만들어졌고, 와우,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링 자체도 굉장히 높고요. 그 높은 실링 안에서도 또 트윌 실링으로 보니까 크라운 몰딩까지 마무리를 아주 잘 해놓았네요. 거실이 널찍하게 또 하나 있어서 띠어러러 하실 수도 있고, 자그마하지만 바도 있어서 또 여기서 음료수나 팝콘도 튀겨서 드실 수 있겠죠. 맞은편으로 널찍한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서 깜짝 놀라실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인데요, 멋있게 짐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안쪽으로 사우나가 두 개나 있습니다. 여기는 드라이 사우나, 그리고 이쪽은 웻 사우나. 웻 사우나 하는데 제 목소리 자체가 또 울림이 생기네요. 널찍하게 샤워도 잘 하실 수 있고 웻 사우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싱크도 하나 있고요. 자, 여기 시다도 나무도 너무 잘 붙여놓은 것 같아요. 멋집니다. 이렇게 멋있는 집 바깥 풍경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 집에서 또 하나 아주 좋은 점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널찍한 뒷마당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 수완이 아주 학군도 좋은 이 지역에 이렇게 넓은 뒷마당을 갖는 게 쉽지가 않죠. 여기 보시면 파이어피트도 잘 해둘 수 있도록 의자까지 다 할 수 있게 돌로 바닥을 예쁘게 만들어 놨고요. 또 저쪽에는 어린이들이 오면은 뛰어놀 수 있게 또 플레이그라운드도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집 저 유은이 부동산 통해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주방 옆에 데크로 나갈 건데요. 데크로 나가려다 보니까 옆에 버튼 누르는 게 있어서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어닝이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름에 햇살 따가울 때 이렇게 어닝을 내리고 여기 테이블에 앉는다면 너무 시원하겠죠. 네. 오, 굉장히 길게 나오네요, 생각보다. 이 데크를 전부 커버합니다. 오, 이게 자동으로, 옛날에는 다 이렇게 막 손으로 돌리셨는데, 자동으로 끝까지 나오고, 다시 또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고, 이런 자연 속에 있는 자연 속에 푹 파묻힌 집. 어떠세요? 이런 집 사고 싶지 않으세요? 뒷마당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네요. 저와 함께 2층 집에 지하실이 꾸며져 있고 사우나까지 되어져 있는 집 보셨는데요. 마음에 드시죠? 넓은 뒷마당과 함께 이 집은 1995년도에 지어졌고 4,000 스퀘어핏이 넘는 그런 집입니다. 학군도 노스킨앤 하이스쿨로 갈 수 있는 학군이고요. 최고의 학군이죠. 이런 집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 유은이 부동산 찾아서 꼭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어네어 부동산에서 유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